안녕하세요. 백사차 한림바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울산에 계시는 서영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업도시 울산, 마이스 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울산관광재단의 서영호 팀장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울산 네, 관광재단 컨벤션 반갑습니다. 뷰로의 서영호 팀장입니다. 임 교수님, 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울산에 우리 코로나 직전에 사실 우에코가 오픈을 하고 지금 이제 2년 좀더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울산의 센터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선 팀장님의 설명을 좀 먼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먼저 뭐 울산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마이스 디스커버리. 마이스 디스커버리 100회를 넘어서 제가 104회째죠. 네. 네, 아우 먼저 디스커버리에 초대를 해주시고 또 울산에게 기회를 주셔서 또 평소에도 저희 울산을 성원해 주시는 황희경 교수님 또 윤은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가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좀 망설이긴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망설이지. 왜냐하면 그 울산이 아직까지는 마이스 신생 도시이고 다른 지자체들이 워낙 그 경쟁력 있게 잘 하시다 보니까 과연 울산이 여러 이저뭐 시청자분들 또 우리 마이스 전문가분들께 어떤 관점에서 또 설명을 드려야 할지, 또 강점은 어떤 부분으로 설명드려야 할지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오늘 교수님 편하게 말씀을 네. 해주셔서 오늘은 막 자랑한다기보다는 그냥 울산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울산의 마이스 산업을 어떤 식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또두분 교수님의 또 좋은 말씀도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오늘의 세션명은 산업도시 울산 마이스 산업의 현 주소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울산 하면 뭐 어떤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나요? 제가 한번 다른 분들께 여쭤봤더니 뭐 울산 하면 뭐 현대자동차 또뭐 울산 하면 또 해가 먼저 떠오르는 간절곶 또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태화강 국가정원도 많이 아시고 그래서 울산이 마이스 신생 도시이고 후발 주자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경쟁력이 있겠구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울산의 좀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고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울산은 어떤 도시일까요?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징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제껏 울산을 지탱해준 울산의 저력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의 70, 80년대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고요. 또 우리 울산은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제조, 또 산업도시로 어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죠. 이제 그런 이제 명과 암이 있긴 한데 먼저 좋은 측면에서 보면 울산의 저력은 이렇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울산은 네 가지의 기간 산업, 핵심 산업들로 이제껏 굉장히 산업도시의 면모를 과시해 왔는데요. 자동차 산업, 또 조선 해양, 또 석유화학, 또 강제조업 이런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최고의 생산 도시이고요. 또 조선 해양은 현대중공업, 또 현대미포조선 을 통해서 뭐 거제 다음으로 전국 2위의 크고 작은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역시 뭐 SK에너지, S오일과 같은 굴지의 정유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에서 만들어진 기름, 오일들이 전국으로 공급이 되고 다시 역수출되는 부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강제조업 분야 역시 전국 생산의 약10% 이상을 달성하는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반 산업
의 어떤 실적들이 이 우리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요. 2020년도에는 세계 9번째 또 제주 혁신 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 세계 30위의 세계 급성장 도시 그리고 전국 2위의 UN에서 지정한 경쟁력 세계 도시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저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실들이 오늘 많이 알았어요, 저는. 울산에 그렇죠. 네. 예, 글로 울산이 어떤 게 예, 산업화에 가려져서 이렇게 국내에서는 아주 뭐 그 브랜딩 자체가 조금 산업도시라는 부분에만 치우쳐 있긴 하지만 산업도시 이외에도 국가 경쟁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울산이 이 마이스 산업을 도입을 하고 활성화시키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워낙 마이스 산업 자체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울산도 충분히 산업 기반을 통해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마이스 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저희들의 암이 있습니다. 좋은 측면은 명이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도 고유가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이런 저희들이 지금 경제 침체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대한민국 경제도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이 조금은 침체 단계 또는 한계에 다다를 거라는 감안을 하고 새로운 마켓과 콘텐츠를 찾기 시작한 거거든요. 실제 오른편에 보시면 2017년도에 울산 개인소득 GRDP가 2016년까지는 전국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17년도에 서울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GRDP 2위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울산은 말 그대로 부자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이제는 또 다른 신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국가 우리 도시의 주력 산업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데 좀 뜻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마이스 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도에 울산전시 컨벤션센터가 개관을 해서 올해 이제 개관 2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이제 이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울산이 과연 이런 이제 상황에 도래해 있는데 한번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극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냉철히. 그래서 제가 오늘 울산의 장점과 약점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저력과 강점은 마이스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2021년도 4월 달에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UFO인데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라는 전문 회의 시설과 전문 전시 시설을 확보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마이스 산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울산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부울경 중심입니다. 여기가 KTX 울산역인데 행정구역은 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의 골든 트라이앵글의 센터라고 저는 늘 자랑을 하는데 우리 UFO가 그 위치에 있고요. 또 경주나 또 양산, 멀리는 대구까지 저희 마켓에 넣어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접근성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의 어떤 그 좀 고착화 때문에 가려져 있는 관광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히든 잼이라는 숨은 보석과 같은 존재라서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뭐 여담으로 많이 알려진 곳은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이 알아가는 관광 자원은 마이스 참가자들에게 또 신선한 어떤 매력을 선사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 대공원을 비롯해서 울산 대왕암 공원. 작년에 저희들 출렁다리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보완한 울산 대왕암 공원이 있고 또 제2호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영남 알프스라든지 또 몽돌 해수욕장 같은 해안 관광 또 뭐 하여튼 제가 짧아서 다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관광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이 그래서 마이스 참가자가 어떤 마이스 행사뿐만이 아니라 남는 여가 시간에 포스트와 같은 소셜 프로그램을 잘 즐길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고요. 무엇보다도 울산 하면 산업도시이고 산업하면 첨단 기술이겠죠. 수소라든지 또 에너지 분야에 첨단 기술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울산은 수소 시범 도시예요. 그리고 수소 시설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관광재단이 2021년도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울산관광재단은 간략히 소개를 하면 관광을 다루는 RTO 역할과 또 도시 마케팅과 국제회의 유치를 하는 컨벤션 뷰로를 보유한 또 DMO 기능, 또 컨벤션 센터를 보유한 어떤 그 시설, 이렇게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기관이 관광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야가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잘 낼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면에 어떤 약점들이 있냐 하면 울산은 그간 산업수도라는 이미지 때문에 산업 외에는 관광이나 뭐 마이스 또 이런 문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약하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어요. 울산에 관광을 하러 오라고 하면 울산에 뭐가 볼 게 있느냐. 사실은 볼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을 많이 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재단이 설립되면서 관광이라든지 다른 인프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울산의 전략이고요. 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TX 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전시 컨벤션 센터는 굉장히 유리한 접근성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전국에 있는 컨벤션 센터 중에서는 몇 안 되는 좋은 위치를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개관 초기이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악합니다. 이를테면 컨벤션 센터와 어떤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앵커 호텔이 없고 또 참가자가 아주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는 먹거리 또 숙박을 하면서 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같은 나이트라이프가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는 아직 완벽히 갖추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뒷장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 울산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절치 컨벤션 센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울산의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시 중심형 컨벤션 센터로 개관을 했어요. 근데 그 전시장은 7,776스퀘어미터로 국내에서는 비교적 크지 않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MIC가 우리 마이스가 복합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아무래도 지역 협력이 필수적일 텐데 우리 울산이 마이스 산업은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PCO라든지 PEO 또 여행사 같은 이런 그 마이스 업체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분들께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교육과 어떤 그 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 또 저희들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재단도 역시나 많이 좀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의 기회는
얼마 전에 태화강역이 부산을 잇는 교통망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부산과 울산이 하나의 어떤 권역으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시내권으로 외부에서의 관광객 또는 회의 참가자의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큰 울산이 가진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점과 강점 또는 뭐 위험 요소와 기회들을 좀 망라를 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울산이 어떤 강점들을 내세워서 앞으로 울산과 마이스 산업을 좀 콜라보 융복합화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울산은 그간에 갖고 있는 장점은 산업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자동차, 또 석유화학, 또 뭐 제조, 조선, 해양 이 분야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우리 울산의 지역 특화를 좀 활성화, 더 첨단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개념에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 조선, 해양, 또 첨단화학 신소재라든지 또 친환경 에너지 같은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스마트 특성화 측면에서도 또 친환경 성박 부품이라든지 수소 저장 및 응용 제품이라든지, 아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수소 자동차 넥소가 울산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의 수소 저장 전문 회사인 덕양 같은 많은 수소 인프라들이 울산의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특화된 부분을 울산 울산 마이스 특화와 접목을 시켜봤는데요. 실제 작년 개관을 했던 2021년도에 수소를 활용해서 2021 수소에너지 산업전을 개관을 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특화 전시를 마무리했던 전력이 있고요. 또 하단에 있는 방재 산업 안전 콘텐츠를 활용해서 안전산업 위크라는 좋은 전시를 작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력해야 되는 분야는 미래에너지 분야, 또 모빌리티 분야, 또 방재안전 산업 분야인데요. 특히나 두 부분은 아마 익히 들어서 뭐 수소 분야라든지 모빌리티 분야는 다른 경쟁도시들도 열심히 활성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재산업안전 같은 분야는 저희 울산이 아무래도 광제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우리 울산의 특화로 좀 활용할 수 없을까 고심한 끝에 안전산업위크라는 좋은 전시를 만들었는데요. 울산이 2020년도에 방재안전도시로 인증이 됐고, 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화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산업도시일수록 이런 안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문제로 계속 눈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이 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산업도시이면서도 안전한 도시 울산, 이런 어떤 좋은 콘텐츠를 좀 활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좋은 콘텐츠만으로도 울산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마이스를 하게 되면 이론과 실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울산이 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이러한 좋은 전시나 컨퍼런스나 좋은 인센티브 투어를 우리 울산이 유치해서 진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산업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울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자동차 관련한 전시나 컨퍼런스를 유치를 해서 개최를 하면, 지금 보이는 상단에 있는 그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수출을 하는 선적 과정을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전시나 콘텐츠에 대한 어떤 실체를 바로 볼 수 있어서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고요. 또 조선이나 해양 분야도 마찬가지로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에서
체험 프로그램, 산업 시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스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수소 같은 에너지 역시도 S-OIL이라든지 석유화학단지라든지 SK에너지에서 갖고 있는 홍보관이나 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좋은 마이스 행사를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마이스 행사와 산업 시찰 같은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는 우리 울산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마이스가 울산을 선택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전략을 도출해보면 결국에는 우리 관광이나 마이스를 통합해서 우리 마이스 경쟁력 강화라는 우리 마이스 분야에서는 좋은 어떤 전략 추진 방향을 도출해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총 여러 이제 색깔로 표시해놓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전략으로 좀 실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기술 분야를 활용해서 컨벤션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육성하거나 유치 개최하는 부분. 두 번째는 디지털 융복합 비즈니스 중심의 기업을 좀 육성해서 마이스를 뒷받침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SO 전략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뭐 WO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에코하고 시내권역의 접근성 부분 자체를 좀 많이 좀 약점을 보완해서 저희 울산전시 컨벤션 센터와 시내를 좀 묶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권역으로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유치 지원 서비스의 차별화 부분 전략은 사실 국내에서도 먼저 선진 마이스 도시들이 그간에 좋은 유치 또 지원 서비스를 가지고 좋은 행사들을 유치해오고 개발을 해나갔는데 사실 과당 경쟁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일률적인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는 우리 울산이 차별화되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저희들이 좀 구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를테면 마이스 참가자에게 셔틀버스를 좀 무한 공급을 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울산의 인프라를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의 인트라망을 좀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차별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전시 컨벤션 센터도 복합특화단지와 또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발맞추어서 좀 확장 또는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거듭나야 되겠죠. 또 저희들이 좀 약점으로 말씀드렸던 지역 마이스 네트워크 협력이 뭐 선순환적 측면이겠죠. 많은 행사가 빨리 들어와줘야 거기에 따르는 낙수효과가 있어서 산업체가 활성화될 것이지만 저희들은 2020년부터 이미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했어요. 구축을 했어요. 아직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5개 분과 38개 회원사들을 통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본인들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또 이분들이 좋은 행사를 유치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실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유니크 베뉴도 활성화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좀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향이 되면서 행사가 활성화되면 이 지역 마이스 협력단체는 더욱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략들을 이제 한번 잘 실행해 나간다면 저희 울산이 한 2030년도까지는 대한민국 상위권의 마이스 도시로 좀 도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울산의 좋은 콘텐츠들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로 수소라든지 또 자동차, 안전 산업이라든지 예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여기에 있는 그런 관련된 업체들을 전시라든지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킨다면 예 전시라든지 컨퍼런스가
타도시에 비해서는 많은 이제 이점과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울산이 산업으로 이끌어왔던 울산을 먹여 살렸던 경제적 어떤 그 영향이 우리 마이스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빨리 우리 울산의 소득 GRDP 1위를 빨리 탈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 거기에 따라서 추진 전략은 우리 울산 특화 마이스 발굴 유치하고 또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를 구축하고 또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또 ESG 경영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과 상생하는 마이스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와 어떤 공동 마케팅을 하고 또 지역 업체가 생산해내는 어떤 생산품 중심으로 마이스를 이끌고 또 친환경 마이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UFO가 우리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한 팀 또 우리 회사 또 우리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울산이 곧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다섯 가지의 사업 전략들은 이렇게 예, 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적인 관계로 제가 네. 앞에 있는 함축적인 부분으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간략히 제가 울산의 전략들과 현재의 현주소를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교수님? 좀 와닿으세요? 지금 울산의 현주소가? 아, 그러니까 우선 그 일반인으로서 저희 그 네. 울산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의 제목처럼 산업도시 현대자동차가 거기 있다 이런 이미지는 머릿속에 우리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 팀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광자원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왠지 울산하면 너무 산업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 네. 도착하자마자부터 막 매연이 막 있고 이런 그림도 사실 저는 이제 갔다 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하기 전에는 막 공장이 막 즐비하고 이런 생각했고 처음에 울산에 센터가 지어진다 이 이야기 들을 때부터 야 거기 뭐 어떡하지 그리고 막 되게 진짜로 노동자가 너무 많아갖고 되게 복잡한 도시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또 전혀 완전히 다르고 우에코가 네, 있는 네. 지역은 거기가 신시가지잖아요. 개발되는 혁신도시. 그렇죠. 약간의. 저희들이 이제 역세권이죠. KTX 네. 역세권이 2025년부터 울산 KTX역 복합특화단지로 개발이 돼요. 예,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굉장한 개발 호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제의 복합지구와 좀 연계를 해서 처음부터 잘 짜여진 마이스 클러스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네. 울산의 바람이고요. 이 부분 또 시와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얘기해 주셨던 그런 산업적인 그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전시회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학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 학회할 때는 다 뭐 전문가가 그 어떤 특정 지역으로 와야 되지만 여기는 전문가가 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실제 네. 지금 뭐 계획하고 계시는 다양한 산업 시찰 프로그램이 조금 세련되게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네네. 그냥 예, 예. 그냥 저는 사실 아직 안 가봤는데 그 삼성전자가 뭐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워낙에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뭐 벤치마킹 하신다든지 지금 네네. 이야기하셨던 현대 자동차도 있고 뭐 조선도 있고 아까 S오일이나 뭐 다 있다고 하시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어도 되게 다국어로 그 설명을 다 해준대요. 그 현지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나와갖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외국인들도 진짜 많이 갈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일본의 뭐 후쿠오카나 고베나 이런 도시 못지않게 산업 시찰과 함께 성장하는 마이스 특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게 되는 바입니다. 그 지금 저희 울산에서 사실은 이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었어요. 울산 시티 투어 버스를 저희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투트랙으로 운영을 해요. 일반적인 시티 투어 프로그램 하나 하고요.
테마형 시티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놨는데, 교수님께서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울산에는 5가지의 관광 산업을 주력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산업 관광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산업 관광들을 잘 엮어서 산업 관광, 산업 수찰 프로그램, 또 대기업의 홍보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형으로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해양 관광, 세 번째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관광, 또네 번째는 역사관광. 저희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10분 거리에 방구대 안각화와 천정리 각석이라는 맞아요. 선사시대 유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 코로나 이후에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된 부분은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울산 나름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울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알프스라는 해발 1000m 이상의 수려한 그 산이 9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 관광을 우리 울산이 또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바뀐 전략으로 보면 울산역에서 또그 영남 알프스까지 또이 케이블카 사업도 한번 검토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이 케이블카로 연결될 정도로 가까워요? 어네 그렇습니다. 바로 뭐 울산역에서 바로 장거리 케이블카는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영남 알프스 웰컴 센터가 있어요. 예, 영남 알프스 초입에, 그러니까 영남 알프스 자체도 이 브랜드 자체가 영남 이 권역, 울산 권역에 수려한 산악에 붙여지는 좋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이그 케이블카가 계속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게 실행될 단계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정책적으로는 명확하진 않지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의지는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많은 또 마이스 참가자나 관광객들을 또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교수님. 예. 울산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오늘 발표를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다 갖추었고 센터 옆에 호텔이 없다라는 거. 그거가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려고 사실은 제가 그요 슬라이드를 한장 준비했거든요. 예, 이 슬라이드가 우리 아, 울산의 가장 그렇구나.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가장 열악한 인프라라고 지금 필요성을 느끼는 숙박 시설인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컨벤션 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앵커 호텔은 없어요. 다만 KTX역 주변에 도보로 걸어서 숙박을 할수 있는 비즈니스급 숙박 시설이 한 6개 정도, 250실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되어 있냐 하면, 사실 울산에는 대기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내권에 들어갈 만큼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당일로 회의를 하고 빨리 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급한 일정이 있는 비즈니스 바이어들은 사실 KTX역 주변에서 숙박을 하고 빨리 다음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급 호텔은 아닙니다만은 비즈니스 숙박 시설들이 이렇게 자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 시내 중심에 약한 400실 정도의 숙박을 대체할 수 있는 숙박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캐주얼하게 행사를 진행하면 이 KTX역 권역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VIP를 동반한 행사라든지 또 나이트라이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행사들은 이 권역 말고 시내 권역으로 옮겨야 되고, 시내 권역으로 옮기는데 약 30, 4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 참가자들은 조금 불편함을 호소할 뿐입니다. 사실은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컨벤션 센터와 한 30, 40분 거리의 숙박시설은 사실 보편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해외에 다들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회의 시설과 숙박 시설은 사실 뭐 한 시간 거리는 사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다니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그 셔틀버스 안에 울산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혀 지루하지 않게 제공하는 것도 참가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휴식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아니면 그 도시를 알아갈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한다면 결코 시내 권역과 오가는 것이 다만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울산 시내로 가는 이제 행사가 있다, 숙소가 네. 뭐 만약에 숙소가 모자른다거나 아니면 뭐 특급 호텔이 필요하다 이런 데들은 그러면 셔틀버스 울산 관광재단에서 지원해 주시나요? 그렇죠. 아 제가 그 유치나 지원에 좀 차별화를 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 바로 컨벤션 센터 옆에 앵커 호텔이 있어서 네. 도보로 이동하면. 선호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앵커 호텔을 이용하지만 네. 또 해외 참가자 같은 분들은 그 도시를 알고 싶은 참가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도심을 원도심도 아니면 새로운 도심도 한번 보고 싶으실 텐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충분히 공급을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부분 네네. 그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셔틀버스 비용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주최자들한테 되게 민감한 요소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뭐 행사를 네. 3, 4일 해야 되는데 셔틀버스를 뭐 적어도 한 3대 정도 갖고서는 계속 하루 종일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 또 몇백만 네, 원의 지출비가 나오니까 네, 네. 네, 그거를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그건 되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은 사실 하나의 도시에서 두 도시를 다 경험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KTX 역이라는 공간은 조금은 예, 여유 있는 공간, 네. 또 복잡하지 않는 공간에서 컨퍼런스 또는 마이스 전시를 하시고 또 시내 권역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잘 짜여진 뭐 인프라 또 먹거리 즐길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두 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복잡한 도시만 선호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또 하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럼 이제 주변에 그런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울산이. 네네. 그러면 그들이 요 컨벤션 센터를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은 좀 조성이 어떨까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센터를 단독으로 마케팅하는 센터 마케팅 팀도 있고요. 네. 또 저희 컨벤션 뷰로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 회의를 내년부터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KTX 울산역이 어찌 보면 시내 권역에 있는 대기업과 또 수도 권역에 있는 본사 또는 바이어들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왜냐하면 뭐 울산의 대기업을 필수적으로 방문을 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바이어들은 사실 시간이 사실 금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굳이 여러 번 방문을 했던 고객 그 바이어라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해외 또는 수도 권역에서는 울산역에 있는 유에코에 와서 컨퍼런스를 하고 시내 대기업은 유에코로 와서 그들을 만나서 컨퍼런스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컨퍼런스가 끝나면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네네 그러면 기업 회의는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 유에코를 이용하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무적이네요. 네, 그렇죠. 네, 기억하기로 창원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창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거기도 LG 뭐 카메라랑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안에 뭐 아주 큰 시설은 아니더라도 뭐 웬만한 시설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 자기들이 굳이 밖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가 조금 많이 활동을 하셔갖고 대기업들의 그런 회의 수요를 요 센터로 갖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울산도 조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줘서 그런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행사도 여기 센터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그 각각의 대기업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대기업들도 요새 다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거 하면서 그렇죠. 스타트업 모으고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의 역할을 그러니까 그런 것 그 자기네 뭐 그 회사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해주시면 그러면 막 전국의 젊은 친구들이 다 여기 가서 피칭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MIC를 나누어서 봤을 때 미팅 그다음에 네. 인센티브 투어까지 전시와 컨벤션까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도시가 네. 울산이거든요.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 단체를 유치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점은 상업 시찰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을 잘 어떤 그 매뉴얼화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유치하고 또 울산에 많이 이제 소재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회의와 미팅을 유치하고 네. 또 이런 그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전시를 활성화하고 그렇죠. 네. 이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국제 회의 또는 컨벤션을 활성화하면 네. MIC의 복합 도시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잠재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좋은 도시예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오늘 새롭게 울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우리 뭐황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오랜만에 너무 좀잘 들었고요. 네. 뭐 질문 겸해서 제 의견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제일 그 걱정거리가 그러니까 그 도심하고 한 30, 40분 떨어져 있다는 게 이제 걱정거리인데, 지난번에도 뭐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요즘 추세가 그 전시장 내에서만 전시하는 것보다는, 그 도시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조금 유행이라고, 그게 한 트렌드이거든요. 뮌헨 같은 경우, 지금 그 뭐죠? 그 오토메키나,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의 그 뭡니까? 모터쇼가 그 뮌헨으로 옮기면서, 미네네 도심 지역을 활용한 어떤 그런 그 플레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우에코랑 그 도심이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컨벤션 같은 그 설만 우에코에서 한다고 하면 전시나 어떤 이벤트 승 같은 것을 도시에서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은 제가 쭉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관광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결국은 그러면 울산의 그 차별화된 마이스 측면에서 차별화된 포인트가 뭘 것인가 그걸 고민해 보면 울산은 뭐 우리 국내 어떤 도시가 좋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산업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또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은 거기 있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1차, 2차 밴드가 그 사람들 결국은 다 바이어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에코나 또는 울산시 입장에서는 그 바이어 그룹을 평소에 좀잘 관리를 하자.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자동스럽게 전시가 될 거다. 거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될 거다. 지금 그 세미콘 전시가 한국이 잘 되는 이유가 세미콘의 바이어가 우리 삼성이랄지 국내에 있거든. 그렇게 세미콘이 잘해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 그냥 뭐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울산이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 포인트가 뭔가? 그거는 바이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현대랄지 현대차나 큰 기업들이 나서면 1차, 2차 밴드가 나서 그 엄청난 그 그룹이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우에코의 승패 거기 달려 있다. 그 네. 좋은 바이오그룹을 어떻게 이제 갈 거냐, 이런 포인트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조금은 지금 우에코스를 넘어서는 거지만은, 그 제가 지난번에도 봤더니, 부울경이 그 경제 협력뿐만 아니고 관광 협력도 해요. 그러면 저는 왜 마이스를 협력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부울경이 같이 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교차 그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하거든요. 안 오가도 한 번은 뭐 독일 어디에서 한 번은 프랑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조금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끝으로 내가 욕심스럽게 좀 한마디만 좀 해보면 우리 울산은 너무 좋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가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관광 문화 다 좋아요.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쿠킹을 해야 된다. 뭔가 나와야 된다. 브랜드가.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많이 들었는데 일본의 교토를 연구하시면 교토는 교우라는 이름을 경이죠. 그 교인데요. 교세라 하면서 그 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 뭐랄까요? 마치 그 일본의 옛날에 황실에 그 컨셉을 넣어서 교우라는 이름을 교세라도 그렇고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교토는 좋다. 누가 동경 중심으로 일본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발전하니까 교토는 좋아. 그러면 누가 누려? 교토가 중심이 되어서 해외 도시랑 얼라이언스도 했거든요. 저는 울산이 이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레벨업을 시켜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라. 도시의 브랜드를 울산에 뭔가를 내세우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게 뭐 아까 방구대뿐만 아니고 뭐 많이 있거든요. 뭐죠? 뭐 어쩌 기타 등등. 근데 이거 있다는 거지. 있는데 그다음 버전이 뭐냐 이거죠. 그다음 버전이. 저는 그거를 울산관광재단이 좀 그런 걸 고민을 해서 과감하게 도시에도 좀 제안을 하시고 또 기업들도 같이 끌고 들어와서 그런 노력을 해야만이 지금 자꾸 이제 지금 우리 제조업이 힘들어지는데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근이삼아 저은삼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황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나이스 얼라이언스를 진짜로 뭐 PCO 뭐 여행사만이 아니라 울산에 있는 업체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얼라이언스에 이 우리 관광재단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지금 네. 그 여기 이제 우리 저 수원에 홍팀장 좀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네. 수원은 진짜 성공한 게 제가 그 킨텍스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프로젝트 할 때 제 꿈이었는데. 킨텍스를 그냥 5월 달에 삼성기업으로 주자.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킨텍스가 삼성의 브랜드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그게 유야무야 됐는데 지금 수원 컨벤션에 그걸 성공한 거예요. 거의 한 달을 삼성전자가 거기를 주촉도 하고 완전히 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울산에는 얼마나 좋은 회사가 많습니까? 현대차. 이걸 끌고 와서 그냥 아예 통으로 줘버리자. 그냥 주촉도 하고 넣으면 뭐 그냥 뭐 딜러 초청 행사도 하고 막 폼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 딜렉스하게. 뭐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자.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그 수원이 좋은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울산 그 현대차의 현대모빌리티의 진짜 빅쇼를 거기서 하자. 아예. 그러면 그 돈 안 받아 좋다. 너 그냥 막 몇 주간 너가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막 아예 울산 뭐 모빌리티 윅 선언을 하고 깔끔하게 하자.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홍 팀장 내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아닙니다. 네. 교수님 진짜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방금 교수님 제언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마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일같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전시를 활성화할 것인가 또 어떤 유치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매일같이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거든요. 예.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런 대기업 이제 울산에 소재해 있는 대기업의 어떤 협력업체 또는 얼라이언스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떻게 마이산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유에코라는 베뉴도 활용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마이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우리 이제 시에도 그런 이제 소관 부서가 있거든요. 네. 한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은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그분들 바이어 불러가 골프 좀 치시고. 네. 그렇지. 그게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막 속이 터져요. 우리 센터에 있는 분들 보면 뭘 하는지. 네. 아니, 그거 좀 큰, 좀 플레이를 해야지. 뭐, 직원들 쪼고, 뭐, 또 진짜 쪼은다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좀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얘기하면 네, 제발 쪼지 말고. 예, 네, 초창기다 보니까. 예. 좀 그, 이제, 좀, 그, 좀, 큰 거 얘기를 해야지. 맨날, 뭐, 좀, 쪼물하게 가지고, 뭐, 직원들 쪼가지고, 뭐, 돈 벌었네, 안 벌었네, 아이고, 그, 와그세, 뭐 아이고. 야, 뭐 아무튼, 저희들, 그, 빅픽처를 교수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 뭐 예. 기대가 시간이, 됩니다. 예, 이제 제한적이라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또, 울산이 예.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력이 있잖아요.
예. 예, 저력이 있어서 이 마이스 산업 자체는 진짜 마이스의 산업자가 붙은 거는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이 산업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도 잘할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전문가나 교수님들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이 울산을 많이 주목해 주셔야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많이 보완하고 또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아, 아 오늘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예, 너무 오늘 다른... 잘 이해 진짜 이해 너무 잘했습니다. 발표 네. 너무 잘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마이스 산업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워낙 베테랑이었던 분들이 우리 서영호 팀장님 비롯해 갖고 신혜성 부장님도 그렇고 다 지금 울산 관광재단에 모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고 오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발표해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그 다음번에 울산에 내려가서 그 산업 시찰 프로그램을 꼭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네. 이 그 KTX 역세권에 있는 대한민국 3대 불고기 언양 불고기를 꼭 아, 함께 네. 네. 네, 드시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 딱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